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우더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재와 목재를 연결할 때 어느 한쪽에는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고 반대쪽에는 튀어나온 부분과 딱 들어맞는 파인 부분을 만들어서 끼워 맞추는 것을 짜맞춤이라고 합니다. 짜맞춤의 시작은 목재의 어느 부분을 남기고 어느 부분을 없앨 것인지 정확하게 표시하는 일인데요. 이것을 연필이나 샤프로 선을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는 칼로 금을 그어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칼금을 그렸을 때 연필선보다 좋은 점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깔끔한 가공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재는 나뭇결 방향을 따라 빨대처럼 생긴 조직이 뭉쳐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뭇결 방향으로 결합력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톱이나 끌로 목재의 어느 부분을 없애려고 할 때 연결된 주변 조직이 같이 떨어져 나오면서 가공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칼금을 그어주면 나무 표면의 조직을 미리 잘라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공 결과가 깔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공 기준선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연필선이 얇다고 해도 두께가 0.5mm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가공할 때 연필선을 남기느냐 아니면 없애느냐에 따라서 선 두께만큼의 가공 오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금은 실질적으로 두께란 것이 없고 금 자체가 가공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칼금 자체를 정밀한 톱질이나 끌질을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칼금을 긋고 앞부분을 끌로 약간씩 파주면 칼금 위치에 작은 직각벽이 생기게 되는데요. 톱날을 여기에 기대고 톱질을 하면 톱날의 흔들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톱질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끌질의 경우에는 칼금 홈에 날 끝을 집어넣으면 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끌질을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칼금은 마킹 나이프와 자를 이용해 그릴 수 있지만 목재의 끝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칼금을 반복적으로 그려야 한다면 마킹 게이지, 우리말로는 금우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정확하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마킹 게이지는 날카로운 칼날이나 침, 휠 등이 달린 막대기가 있고 목재에 대고 마킹 게이지를 움직일 때 쓰는 기준면이 있습니다. 기준면을 목재 가장자리에 대고 움직여주면 목재 끝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칼금을 그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종류의 마킹 게이지가 있는데요. 각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일본 등 동양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금우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대기 끝에 칼날이 달려 있고 이 막대기가 기준면 중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 위에 눈금이 있긴 한데 눈금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눈금을 읽는 위치에 따라서 미세한 오차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확한 값을 세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금을 그을 위치를 세팅할 때는 자를 대보면서 하거나 스크라이버 게이지로 거리를 세팅하고 이것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거리를 세팅한 다음 나사를 돌려주면 막대기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되고, 이때 오른손으로 그무게를 잡은 다음 기준면을 목재 끝에 기대서 움직여주면 팔금이 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식 그무게는 몸체가 목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벼운 편이고, 무엇보다 가격이 만원에서 2만원 선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기준면이 길어서 파지감이 좋고 판재처럼 긴 칼금이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칼금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용감은 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는 서양권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칼금을 긋는 부분이 날카로운 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휠 마킹 게이지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동양식 그무게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보는 위치에 따라 거리 세팅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또는 스크라이버 게이지로 칼날 위치를 세팅한 후 기준면을 목재 끝에 대고 움직여서 칼금을 그어줍니다. 휠 마킹 게이지는 주요 부품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동양식 그무게에 비해 다소 비싼 편입니다. 동양식 그무게가 넓은 판재처럼 긴 칼금을 그릴 때 편했다면, 휠 마킹 게이지는 상대적으로 폭이 좁거나 짧은 목재에 칼금을 그릴 때 편합니다. 목재 폭이 좁으면 마킹 게이지 기준면을 안정적으로 기대기 힘들어지는데, 휠 마킹 게이지는 칼날이 둥근 휠 모양이라 마킹 게이지 몸체를 굴려서 칼금을 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칼금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젯셈에서 제작한 휠 마킹 게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양식 그무게와 휠 마킹 게이지가 자체적으로 정확한 칼금 거리를 세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나 스크라이버 게이지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젯셈 휠 마킹 게이지는 손잡이에 있는 노브를 돌려서 0.1mm 단위로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밀하고 반복적으로 칼금 위치를 세팅할 수 있다는 대단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굳이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다른 마킹 게이지에 비해서 무겁고 제 기준에서는 파지감과 조작감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또 정밀한 위치 세팅 메커니즘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판매가가 약 13만 5천원 정도인데요. 이 돈이면 저렴한 마킹 게이지 너댓 개도 살 수 있습니다. 가구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개의 짜맞춤 기법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필연적으로 칼금 위치도 여러 개를 세팅해야 됩니다. 젯셈 제품이 정밀하고 반복적으로 거리 세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제품 하나로 매번 세팅을 바꿔가면서 쓰는 것보다는 저렴한 마킹 게이지를 여러 개 사서 자주 쓰는 세팅 값으로 전용으로 고정해 놓고 쓰는 게 실질적으로는 훨씬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킹 게이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킹 게이지 중에는 칼날이 두 개 달려서 한 번에 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는 양날 마킹 게이지, 양날 그무게도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외날 마킹 게이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암장부 마킹처럼 두 개 이상의 선을 마킹해야 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킹 게이지 종류별 사용감은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 실제 여러분의 사용감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